자, 지금 제 옆에는 오늘 저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께서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건희 여사님이네요. 아니, 우리 장현주 갑자기. 선생님. 제 옆으로 조금만 오세요. 갑자기. 아니, 요즘에는, 저도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어딘 집에서 뭘 검색하다가 나도 모르게 김건희를 쳐버린 거야. 다른 사람인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은 지금 김건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러는데 온 나라가 지금 김건희로 도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두 분과 함께 물론 이제 이진동 기자께서 계속 추적을 하셨으니까 네. 아니 김건희 씨하고는 여러 가지 인연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제가 취재를 하는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개인적인 취재니까. 인연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 그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중심으로 장 변호사님도 보셨죠? 예. 네. 그래서 네. 이동 기자께서 좀 얘기를 하시면서 이 과연 김건희 씨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사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진짜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 얘기하는 대로 피해자야. 그건지 한번 좀 우리가 시청자분과 함께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권오수 양반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죠. 네. 네. 그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세 네.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공소시효 문제, 그리고 이걸 단계별로 볼 것이냐, 묶어서 볼 것이냐 맞아요. 예. 하고 이제 전주에 대한 문제. 근데 이세 가지가 다 중요하게 다뤄졌고 핵심 포인트였잖아요. 네. 근데 이 판결문 내용을 쭉 보면 네. 대통령실 입장문이라는 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어제 얘기가 민주당을 향해서, 그러니까 입장문을 두번 냈는데 네. 두번다 민주당을 향해서 반박하는 형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정말 입장이 있으면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밝혀야 맞아요. 되는데 그렇지.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공격하는 반박 논평인 듯 하면서 이 국민 인식을 호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맞는 네. 그래서 뭐라 하면 정치 공세용 가짜 뉴스니 뭐 왜곡된 가짜 뉴스니 이러면서 주가 조작 그뭐 그랬잖아요. 계좌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 조작 가담이라고 볼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 맞습니다. 호도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대통령 입장문의 숨은 뜻은 검찰의 압박용 수사 지휘예요. 그리고 정치 그러니까 쟁점화 시키고 이걸. 아니 그러니까 쟁점화보다는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말라, 조사하지 아, 말라는 검찰한테? 메시지를 그렇죠. 아. 여기 어제 제가 이제 입장문 분석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기소조차 못한 사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탈탈 털어 수사, 매수를 유도당해.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부풀려도 주가 조작 관여로 볼수 없다. 오히려 판결이 무고함을 밝혀주고 밝혀준 있다. 거. 아니,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입장문을 내면 검찰이 그걸 조사하겠다고 나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려는 걸로 저는 봐요. 네. 대통령실에서 나온 지금 우리 이진동 기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진짜 저는 핵심을 좀잘 찔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김건희 그 여사 관련된 판결 잘 네. 봤지만 사실 이 판결 나오기 전부터 그 뉴스버스에서 나오는 기사들 네. 이미 그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판결문에 다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항상 계속 공부를 해봤었는데 이번에 그 기사와 그리고 이 판결문을 보면서 대통령실이 많이 네. 당황을 했구나라는 게그 해명에선 좀 저도 맞습니다.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해명을 뭔가 하긴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민주당을 향한 해명이기도 하지만 저는 지지층 단속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흔들리는 지지층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네. 아니야. 민주당이 또 그냥 가짜뉴스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네. 판결문에 막 김건희가 이름이 37번 나왔대요. 어떡하지? 아니야. 가짜뉴스야. 그냥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저는 읽혔지. 사실 거기 나오는 해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문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뭐 크게 의미 있는 해명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진동 대표님, 그 네. 세 가지 지금 핵심 포인트,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한 세 네. 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번 이 판결문 내용을 같이 볼까요? 네, 그러시죠. 근데 네. 일단은 이제 네.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이건 네. 형량의 문제고 사실은 아. 유죄가 됐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 그 중요하잖아요. 포인트가 있군요. 아니, 하고 많은 주가 조작에 왜 국민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심을 갖냐고요. 김건희 여사 연루 여부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죄가 나왔다라는 거는 김건희 여사도 공모 정황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어떤 수사의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더 이상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턱에 찼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판결이 나왔으니까 수사를 안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막고자 이런 이제 대통령 입장문을 내지만 네. 검찰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있다고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민주당하고 지금 정의당의 입장이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왜냐하면 정의당 입장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 틀린 입장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수사를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압박을 해서 수사를 일단 받게 되면 뭐라도 문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기소가 되면 재판정에 가야 돼서 이게 문서로 다 나오는 거고 이런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저희 이제 뉴스버스에서 고발 사주를 해서가 아니라 예. 지금 민주당에서 15명 의원들이 특검 법안을 발의해 놓은 네. 게 있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 네. 그건 대통령하고 직결된 문제들이거든요. 그 제3자의 문제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대통령.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방어한 문건 작성한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검언 유착 의혹도 들어가 있고 네. 고발사주 문제도 들어가 있고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특검 추진은 거기에다 저는 쏟아부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압박용으로 해서 수사를 검찰이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이 부분은 사실관계들은 검찰 이 수사에 이미 드러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 판결문 보면 다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드러나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도 사실 기소 여부 판단에 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들 네. 검찰이 수사하겠습니까? 이제는 안 할 수 없어요. 신용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압박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날 하는 말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글쎄. 탈탈 뭐 몇 년을 탈탈 털어서도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뒤집어 보면 네. 뭐 그동안 뭐 얼만큼 탈탈 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자들이 1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조차가 안 되고 종결이 안 된 사건 이런 사건 자체가 형사 사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공범이든 아니든 관련자들이 다 있으면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그 중에서 뽑아서 공소 제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네. 수사가 마무리도 안 됐는데 이 중에 일부는 기소가 돼서 1심 재판까지 나왔는데 여기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됐다. 일단, 이거 자체가 일단 이례적이죠? 전주 아니에요. 일단 전주는 그렇죠.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뭐 기소조차 안 됐다? 그럴 수 있는데요. 뒤집어 말하면 무혐의를 아직 못한 건 맞잖아요.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로 종결을 해야죠. 근데 무혐의하기에도 찝찝한 거 아닌가라는 거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 생각을 해봐도 아니, 아직까지 그러면 수사를 해서 그럼 기소라든가 아니면 정말 혐의가 없고 대통령실 말대로 죄가 없으면 검찰이 무혐의하면 될 텐데 왜 무혐의는 안 하지? 라는 거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결론을 똑바로 안 내면 역풍이 올 거고요. 맞습니다. 그 과거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수사라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저는 뭐 우선은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 거죠. 네, 압박을. 네, 압박을 하는 하고, 거죠. 네. 그다음에 근데 계속해서 언론과 네. 뉴스버스는 아닙니다만 네. 언론이나 대통령실에서 가짜 뉴스 다 계속 그러고 또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계속 떠들어낼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다. 가짜뉴스인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거 하는 것이다.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그게 또 여론상 수사 압박이 될까요? 조금 기다려서 해도 돼요. 좀 기다려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과거 2016년도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습니까? 네. 그 탄핵이 됐다는 건 뭐냐면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김건희 여사가 법 위에 세우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고 네. 저는 절대 국민들이 용납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윤석열 정권에서 털고 가야 될 문제지 이런 식으로 위압을 행사하고 공포 정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동안 수사했는데 왜 그때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이제 와서 그러냐. 그런 얘기를 계속 조사한 결과가 판결문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조사한 결과가 판결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후에 지금 1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검찰이 소환조사 안 했잖아요. 네, 조사를 안 했으니까 판결문에 당연히
범죄 사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공소 제기를 못 했으니까. 만약에 기소가 됐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유죄가 나왔다고 봐요. 김건희도. 네. 그래서 이제 무죄 아까 또 하나의 문제는 전주 문제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전주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김건희 여사도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네.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전주가 무죄를 받았다는 거냐 그 사람. 네. 그런데 그 전주는 서로 의사소통하에 연락해서 투자한 게 아니고 주가 조작에 편승해서 자기가 이익을 볼 목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아. 전주는 공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모가 혐의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연락한 게 없으니까 증명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를 줬는데. 그런데 김건희는? 김건희 여사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2010년 11월 1일 그 거래 상황을 보면 대신증권 계좌에서 뭐 8만 주 때려달라. 8만 개 때려달라. 네. 아, 3,300원 뭐 매도해주세요. 뭐 매도해주면 하니까 네. 바로 7초 만에 나왔잖아요. 7초에 나왔다는 거 뭐냐면. 8만 주. 뭐 연속적으로 이렇게 간 거보다도 제가 보기엔 전화기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래야 이게 7초 만에 가능하지. 그렇잖아요. 아니고 전화로 이렇게 연락받고 다시 전화 주고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7초 더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동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거의. 네. 근데 이제 법원은 뭐라고 이 판결문에서도 김건희 여사하고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특정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쭉 보다가 보니까 대부분 이번에 판결문 네.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정매매 판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다. 중간에 매수인과 매도인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누군가가 그 주체가 있어서 양자 사이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기획 조정해서 거래가 체결되면 통정매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까 말한 7초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쭉쭉 그 3,300원, 8만 주 이게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기획 조정하에 매매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우리가 유체보건데 그 기획 조정자는 권오수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 뭐 특정은 안 됐으니까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빈 공간인 거니까. 그렇죠. 근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에 같이 기소가 됐다면 이 그렇죠. 부분에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이진동 기자님 말씀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인 건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처음에 일단 이 판결 나오고 나서 두 가지 부분이었어요. 일단 공소시효 네. 부분, 네. 공소시효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민주당의 말은 다 틀렸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말이 틀린 거죠. 공소시효 남아 있습니다. 2010년 10월 21일자 이후에는 2단계, 예, 2단계부터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 기간에도 김건희 여사 계좌 이용이 됐어요. 네 계좌가 예. 이용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유죄로 인정된 통정 매매가 48건인가요? 아마 오늘도 네. 뉴스버스 기사에도 어젠가 올라온 거 있는데 그 기사 한번 잘 읽어보시면 분석이 엄청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 공소시효 지났다라는 말은 맞지 않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주라고 하는 소모 씨가 무죄가 네. 나왔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무죄 아니냐라는 그렇지, 취지예요. 그렇지. 근데 일단 1번 뒤집어 보면 그럼 일단 김건희 여사가 전주였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참 어이가 네. 없죠.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이라는 분이 이런 주가 조작 혐의의 계좌를 이용당한 전주가 되었다. 라는 거를 인정하면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개미들이 흘린 피눈물 생각 안 하시나요? 네. 이거로 분명히 가정 파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전주로 만약에 정말 계좌만 이용당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책임이 없나요? 일단 그거 묻고 싶고요. 그리고 계좌만 이용당한 것 같지 않은 정황들이 있잖아요. 뉴스버스가 작년부터 네. 계속 보도했던 내용들 그리고 특히 2010년 11월 1일에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뭐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이게 그냥 손모 씨라는 그 전주와는 좀 다르게 그냥 단순 전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네. 정황들에 대해 설명을 해야죠. 근데 설명은 없이 그냥 전주 무죄니까 여기도 무죄다라고 말하는 건 예, 이준 대표님 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명함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통정매매라든가 아니면 주가 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라는 정황적 의혹이 강하단 말이죠. 수사를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다
단순한 공모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말했다. 공모 행위로 봐야죠. 공범 아니에요? 공모 행위로 봐야죠. 공모 행위가 특정되지는 않지만 공모 정황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2단계 주가 조작 시기가 지금 공소시효가 돼 있잖아요. 물론 1단계가 예. 주가 조작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번 판결에서는 그 면소 판단을 했지만 네. 이것도 항소심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몰라요. 포괄일지가 인정된다면 네.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번 부분은 이제 주포가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 선수가 바뀌어서 네. 뭐 구체적 범행 수단이 달라졌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나눴는데 네. 아니다 그 주체 기획 조정한 사람이 권오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보면 권오수의 범행 동기는 1단계부터 끝까지 똑같단 말이에요. 뭐 정비 공장 확장이라든가 새로운 사업 진출 이런 동기에 의해서 시세 조정을 했다고 본 거예요, 법원이. 그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 어떤 그 지배하고 조정하고 하는 위치의 권오수를 놓고 본다면 처음 행위부터 끝까지 행위가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항소심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단계, 해요. 2단계 네. 상관없이 다 포괄일지로 네. 가야 된다.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 네. 법리의 문제인 거지 말씀 주신 것처럼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너는 잘했다 이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아. 의미의 면소인 거예요.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항소심에 가서 법리를 따져봐서 이것도 판단해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죠. 네, 뒤집힐 수 있는 네. 거죠. 그런데 네. 검사들이 다 뭐 미국 가고 아니 뭐. 검사들은 사실은 아. 같이 묶어서 봤어요. 아. 법원이 잘라서 아. 앞부분은 이렇게 이제 아 공소시효 지났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 검사 판단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1단계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1단계 네. 이렇게 그 판결문에도 분명히 나오는 게 네. 그 주가 조작 선수의 연락을 그 저기 증권사 직원이 받아서 김건희 받아서 그러니까 그 거래가 어떻게 됐냐면 네. 주가 조작 선수가 증권사 직원한테 연락하면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해서 매매를 할 건지 말 건지 확인을 하고 거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판단을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해서 판단은 안 했지만 이 2단계 이후에 이 판단한 걸 비춰보면 1단계 주가 조작이라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인정이 되면 포괄일제로 네. 인정이 되면 네. 1단계도 인정이 될 수 있다는 될 수 거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항소심 가서 지켜봐야 된다. 네. 이렇게 검찰이 항소하겠죠? 안 합니까? 이거는 사실 안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검찰이 항소 안 하고 권오수도 항소 안 하고 그래서 공소시효 땡 했고 빨리 확정을 시켜서 공소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검찰이 사실 일반적인 사건에서 구형한 거에 비해서 집행유예나 1심에서 나올 경우에는 그렇죠. 당연히 항소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네. 역풍이 불 겁니다.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네. 아까 그 기자님도 지금 네. 말씀 주시고 뉴스버스에서도 그동안 많은 기사가 나왔지만 정황들이 정말 많잖아요. 많죠. 김건희 네. 여사가 그냥 단순 전주가 아니고 또는 뭐 이용당한 전주가 아니라 글쎄, 그게 그 이상인 것 같은 정황 증거들이 그게 누구의 무슨 전문 네. 증거 이런 게 아니라 법정에서 나온 얘기들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정말 수사할 게 많은데 이걸 뒤집어서 김건희 여사 자리에 이재명 대표를 한번 넣어보자고요. 난리가 났죠. 이재명 대표가 계좌를 누군가에게 뭐 예를 들어 뭐 유동규라고 치고 유동규한테 빌려줘서 유동규가 시세 조작을 했어요. 이런 정황들이 막 있어요. 막 이재명 대표가 뭐 8만 개 때려 이런 문자들이 서로 간에 관련자들이 기사가 매일매일 단독 기사가 나오고 이 정도 정황만 가지고도 구속영장 청구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나. 이재명 아마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을 거야. 사실은 지금 대장동이라든지 뭐 성남FC라든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뭐 쌍방울 수사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아직 객관적으로 물리적 증거라든지 뭐 스모킹 건이랄지 이런 거 제시된 거 없어요. 네. 그냥 관련자들 얘기들 정황 자료들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사람을 피말리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왜 수사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네. 불공정하다 생각 안 하실까요? 네. 박지원 전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만약에 배우자가 그랬다면 난리 났을 거다. 이런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예. 네. 그랬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아까 이제 그 계좌 하나만 나왔는데 나머지 두 개의 계좌도 미래에셋 증권 계좌도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또 어디지? 그 DS 투자증권 계좌도 하나 두 개가
시세 조정이 활용됐다라는 건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네. 등장은 네 개니까. 김건희 계좌죠, 단계. 네. 2단계 이후에 등장은 네 개 계좌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한 개의 계좌는 이게 지금 권오수 전 회장이 직접 운영했거나 뭐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운영했다고 그 거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증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뺐고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단순한 공모자가 아니라 네. 우리 추정입니다만은 이거는 뭐 권오수 이상의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니냐 사실상 그걸 공모라고 주범이 권오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범행 동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언급을 했지만 권오수 회장의 주가 조작에 나선 범행 동기를 어떤 뭐 그 정비 공장 확장 그리고 새로운 사업 진출 이 동기에 의해서 경영상 판단에 의해서 시세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가 지금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네. 네. 뭐 그 하에서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김현수가 돈을 대면서 시세 차익을 챙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 나온 보도들을 쭉 보면 1단계와 2단계 시세 조정을 해서 그 거래 내역으로 15억 5천만 원가량 정도의 이제 그 시세 차익을 얻었을 거다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그렇게 받았던 10억 이상. 네, 10억 5천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억 7천, 3억 7천, 6억 7천 그래서 한 10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단계하고 1단계 이후에. 현재 밝혀진 게. 근데 이제 거래 내역상으로 하고 그 뒤에 이제 또 2011년 그게 이제 2010년 1월 12일부터 2011년 1월 13일 1년 동안의 거래니까 그 이후에는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1년 동안에 그렇게 봤다라는 거는 과거 보도들이 좀 나와 있어요. 네. 그 변호사님 그 범죄 일람표라는 게 뭐예요? 범죄 일람표가 또 그 공판 과정에서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범죄가 범죄를 일람해 놓은 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뭐 한 개면 그냥 그 이제 범죄 사실 앞에 판결문 위에다 그냥 쓰면 되는데 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네. 왜냐면 이제 그 한마디로 통정 가정 매매를 여러 번을 했고 네. 그 과정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판결문에 다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그걸 그냥 뒤에다가 이제 표로 만들어서 붙인 게 이제 범죄 일람표고 그거는 다 인정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범죄 일람표에도 또 그 뉴스버스 기사에도 잘 분석이 돼 있는데 이제 유죄로 인정된 통정 가장 매매 중에 47%가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단순히 그냥 전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주 중에서도 글쎄, 굉장히 거기 또 자기 네. 엄마 어머니 최은순 계좌도 있잖아. 그러니까 돋보이는 전주죠. 예, 네. 1단계와 2단계에서 그 동시에 등장하는 계좌는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 계좌하고 최은순 계좌 정도다라고 법원의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무죄 받은 사람하고 뭐 손모 씨인가 그 양반. 뭐 그냥 1, 2단계 동시에 다 연결 위탁된 계좌가. 그래서 자꾸만 저는 드는 네. 생각이 네. 이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게 권오수가 자기가 뭐 사업 확장을 하고 네. 하는 것보다도 제 추정입니다. 고발하려면 고발하세요. 네. 네. 김건희와 최은순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세 차익과 시세 차익. 네. 주가 시세 조정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 아니었냐 뭐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발하려면 고발하세요.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아마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였으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지금 그래요? 벌써 이재명 대표가 뭐 한 20년 전에 또 했던 발언 같은 게 나오면서 그때 주식을 이렇게 열심히 했대더라. 이 사람 봐라 이 주식의 전문가다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추적을 했을 텐데 도대체 검사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거에 그 노력의 10분의 1만 해도 이 부분은 이 정황 증거들 조사하는 거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 봐서 정말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거고 혐의가 그렇죠. 정말 없으면 무혐의 하면 되잖아요. 네. 참 답답합니다. 아, 얼마나 혐의가 있으면 공판 검사들이 거기서 그걸 흘려. 나중에 네. 자기 그 수사 받을까 봐 그러는 거 정권 바뀌면 하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의감일 수도 있고. 정의감일 수도 있고. 수사를 쭉 했는데 물론 그 이번에 이제 세계은행으로 보내 버렸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가 보면 이제 그때 대선 과정에서 등장한 문제인데 서울대 최고 지도자 인문학 과정을 다녔잖아요. 맞아요. AFP. 네. 그때 뭐 7기인가 되는데 예. 그게 디자인 전략팀 이사 명함을 갖고 다녔어요. 이사 명함을. 도이치모터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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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기가 언제냐. 2단계 주가 조작 시기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2010년 8월부터 2011년 1월 사이에 7기 과정인데 이때가 아까 2단계 주가 조작 네. 과정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하고 밀착돼 있다라는
것도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정황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단순한 공모 이상일 수 있다는 걸 제가 자꾸만 주장하는 그래서 것이.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저는 줄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아예 수사조차도 지금 못하게 기소도 안, 기소거리도 안 되는 거다라는 압박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이러한 이렇게 참... 지금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는 데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쵸. 언론사도 그렇고 결국에는 국민 여론 그 민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반응이 늦더라도 그 국민 민심이라는 거는 예. 속도가 늦더라도 항상 방향은 옳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민심을 이기는 정치인 아무도 없고 민심 네. 이기는 정권 없잖아요. 네. 국민들이 결국 이건 국민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지. 민주당이 지금 외치고 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실기했다라는 막 따가운 질책 받으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실기한 것도 맞고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뉴스버스 같은 이런 언론이 정말 감사한 게 아 이렇게 수사를 다 해주셨는데 검사들은 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해주신 거 기사랑 이 판결문이랑 잘해서 정황 증거 잘 파악해서 수사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 안 하는지는 사실 이제 이 보도에 처음 보도하고 한 건 저희 뉴스버스 아니고 많이 헷갈리시네 뉴스타파에서 뉴스타파에서 원래 김건희 이름이 처음 나온 게 뉴스버스였잖아. 아, 예, 저희 이제 네. 저희들은 그 줄리 그러니까 등장을 시킨 거죠 줄리 인터뷰를 그때 줄리 논란이 됐을 때 데뷔를 했구만 그때 맨 처음에 인터뷰를 언론에 네. 또 데뷔를 시킨 거죠. 네. 이진동 기자께서 데뷔 시켰네요. 저희 뉴스버스에서 이제 예. 한 거죠. 예, 그 부분이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거보다도 이게 살아있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지금 V1, V2라고 하는 들어보셨어요? V1, V2요? VIP1, VIP2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VIP1이 1은 지금 오늘 아침 경향신문인가 1은 윤석열 대통령, 2는 김건희 여사로 나왔는데 잘못한 거 저는 아니야? 뭐 누가 1인지 2인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지만 그만큼 살아있는 권력 수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이걸 못하면 당연히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우선은 이제 아까 전략상에 어떤 전략을 할 거냐, 예. 이거를 밀어붙일 거냐, 아니면 좀 시간적으로 여유를 둘 거냐 이런 부분은 뭐 민주당이 또 생각을 하겠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런 행태 자체가 이 검사 정권이라는 어떤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검찰 정권이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태를 보면 특수부 검사식이에요. 이 검사 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단적인 얘기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네. 그 한동훈 검언유착국 사건 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해야 되겠다고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보고를 갔을 때 저리 놓고 가 이렇게 책상에 바로 올려놓고 저리 놓고 가 반말 지시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감찰 그 한동훈 저 휴대폰 압수하겠다 그러니까 뭐 휴하지 마라 그러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왜 감찰을 하냐 대공 인권부에서 수사하도록 저 조사하도록 해라 돌려버리고 네 이렇게 하니까 그 감찰도 병행하겠다 하니까 일어서 가지고 이게 감찰본부장한테 다가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감찰본부장이 위협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채널A 사건 수사할 때 그 MBC하고 채널A 이제 압수 네. 영장 신청한 다음에 네. 압수 영장 사본 가져오라고 이제 이성윤 검사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그때 아 그 보통은 개요만 보고하고 영장 사본을 안 준대요. 네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네가 눈에 보이는 게 없냐 이 폭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근데 이 얘기도 들어보면. 그거는 이 모멸감 수치심 때문에 이성윤 그 고검장이 좀 더 순화해서 한 얘기지 그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오는 얘기가? 아, 욕설이 있었겠죠. 네. 욕설이? 뭐, 야, 이 뭐. 예, 예, 예. 하고 나서. 야, 이 난리면아 그러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행태 자체가 뭐냐면 이런 압박, 위압을 행사해서 그 원칙대로 수사하려는 검사들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못 가게 하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이렇게 끌고 가려는 그런 행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강하게 네. 가짜뉴스하고 에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듯이 하면서 반박하는 듯이 하면서 강하게 하는 것들은 검찰을 이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도대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고 검찰 있습니다. 검찰 정리를 워낙 잘하니까. 네. 아니 잘한다기보다 그냥 특수부 검사 스타일 좀 알죠. 아. 윤석열 스타일도 좀 알고. 검찰 출입 기자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변호사님 지금 이 걸려 있는 게 말이죠.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채널A 사건, 그 검언 유착이죠. 검언 네, 유착. 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고발사주 징계 고발사주 사건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징계 예. 문제도 걸려 있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기사도 썼지만 예. 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이거는 직권남용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그 불순한 동기, 네. 부정한 동기. 그러니까 예. 직연으로 얽힌 한동훈 검사장을 봐주려는 선처해주려는 목적, 부정한 동기. 그러니까.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가 있거든요, 검사한테는. 네. 근데 그 의무에 위반해서 이런 부정한 동기가 작용해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이게 행위로 나타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금 행정법원 판결이잖아요. 징계가 정당하냐 아니냐의 판결이기 때문에 지금 그 형사적인 어떤 판단은 안 했지만 나중에 형사 문제화 되면 직권남용 소지가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유, 맞는 지적이신 네. 게 조국 전 장관이 네. 얼마 전에 1심 판결 나올 때 그 유재수 전 시장, 맞아요. 전 부지사의 그 감찰 무마 관련된 거로 결국 징역 2년이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 구조거든요. 똑같은 구조하고 네. 똑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네, 직권남용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네. 이게 인정, 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법적인 적용이 돼야 그게 그들이 말하는 법치주의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어제 우리 저 민주당의 그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나와서 네. 얘기했는데 김건희 특검의 그분은 두 가지로 보시 주가 중요한 취지가 있다고. 하나는 지금 도이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코바나 컨텐츠가 후원한 거 있잖아요. 네. 아, 그거를 그 김승원 의원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대통령 그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아니, 후원 받은 거. 몇십억 받은 거. 근데 그때 이제 예. 저 검찰총장 시절이었잖아요. 그 때문에 예. 그게 예. 제3자 뇌물죄 정확하게 들어봤는다 예. 이거야. 제3자 뇌물죄죠. 예. 예.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수사를 해봐야,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구조는 가능하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 포괄이 돼 있냐면 지금 민주당 의원 15명이 발의해놓은 특검 법안에 이게 다 포괄이 돼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뭐 코바나 컨텐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방어 문건을 만들고 막 이렇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다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다 방어 가족 방어를 한 게 수사정보정책관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 바로 직속으로 있는 데죠. 그렇죠. 손발 눈 귀 역할을 한다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단순하게 접근할 게 아니고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들여다봐서 이 완급도 조절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중할 때 집중하고. 예. 근데 이게 좀 툭툭 튄다라 할까? 너무 즉자적으로 대응한다라 할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더 우리 저 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얘기 좀 하실까요? 뭐지 저 김만배 씨가 뭐 권오수 전 회장 협박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는데 예. 이건 뭡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그 더 탐사 지금 유튜브 매체 더 탐사에서 계속 그 우리 강진구 기자가 이제 주장하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무슨 그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손해를 본 사람이 무슨 이제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네. 쓴 게 있나 봐요. 진술 네. 내용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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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내용을 알고 김만배가 권오수 회장을 찾아갔다가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걸 알고 와서 나 좀 물러났다 이런 건데 저는 이 사건하고 어떤 맥락이 연관이 돼 있는지 좀 조금 아직은 좀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더 탐사에서 취재를 좀 더 탐사에서 이제 취재를 하겠죠. 청담동도 네. 좀 더 취재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어차피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대장동 특검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하여튼 망나가 돼 있더라고 완전히 이게. 지금 김건희 네. 특검도 말씀하신 대로 15건 혐의입니까 지금? 네. 네. 그 부분이 민주당에서 특검 발의안이 됐는데 대장동 특검도 보면 이게 완전히 그 당시 그 언론인 김만배 언론인 또 누구죠? 원희투데이 네. 회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권력자 그다음에 또 법조인 박영수 네. 이 부분들의 카르텔들 그 하이에나들 네. 이런 분들이 막내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지배구조에 대한 그 해부할 수 있는 이런 특검이 될 거라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정의당에서 50억 클럽 문제에 대해서 지금 특검법 네.
발의가 네. 됐나요? 네. 어제 발의가 됐나요? 정의당에서 아직 아직 안 됐고 발의는 네. 아직 안 됐죠. 네, 근데 찬성한다 정도. 네,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는 입장인데, 네. 결국은 이 계기는 곽상도 의원 무죄 판결이란 네. 말이에요. 곽상도 의원 무죄 판결도 보면 이 아들이 독립생계라는 것 때문에 네. 이제 무죄 판결을 줬는데 사실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화천대유에 취직이 안 되고 화천대유에서 어떤 사택을 지원받고 또 집을 살 때 전세자금 지원 네. 그러니까 네. 집 그 사는 어떤 자금 지원이 안 됐다면 예. 독립생계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맞네. 지원될 에이. 돈이 지원되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지원될 네. 지원돼야 할 돈인데 지원되지 않은 것도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 독립생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독립생계가 되기 때문에 저 누구죠? 곽상도 의원의 네.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네. 저기 직접 준 걸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네. 이게 법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변호사님 보시고 법원 뭐 일상적으로 상대하시지만은 참 이거는 검찰과 법원의 합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검찰이 공소제기를 미흡하게 한 거고 그 검사가 적당히 해서 던지고 법원이 던진 거 적당히 받은 거죠. 더 했어야죠. 그 공판 과정에서 분명히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을 보이면 재판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 뇌물 관련된 것도 독립생계라는 주장을 곽상도 의원 측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받은 것과 다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그러네 이렇게 판결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거 그럼 뭐가 있죠? 제3자라는 거니까 제3자 뇌물죄 있잖아요. 그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제3자인 거니까 그럼 제3자에게 뇌물을 주라고 했으니까 제3자 뇌물죄가 되는지 검토해서 그 법리를 공소장을 변경한다든지 얼마든지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정말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4.19 혁명 이후에 특별재판부라는 게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물론 특검 특별검사도 해야지만 특별재판부도 해야 제대로 이게 밝혀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야 지금. 그리고 취업 과정에서도 그 미리 알고 있었다는 진술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이 아니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화천대유도. 근데 취업 자체도 뇌물이거든요. 그렇죠. 취업시켜주는. 취업 자체도 뇌물이라는 판례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네. 따져야겠네요. 네, 따지지도 않았는데 네. 이런 부분들 보면 사실 이 판결이 뭘까 너무 진짜 드러내놓고 봐주기 위한 판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저축은행 문제는 박영수 특검과 또 윤석열 당시의 공수 1과장이었습니까? 네. 여러 또 검사들이 이게 그게 사실상 부산저축은행 시디머니가 된 거 아니에요? 대장동에? 그렇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항상 하는 말이 이 대장동이라는 사건의 맨 처음 시작은 부산저축은행 그 시드머니부터 출발이다. 그때 그 대장동 일당들이 그 돈을 대출받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를 받아서 그 부분이 뭐 유죄 판결 받거나 뭔가 그래서 와해됐더라면 대장동 일당들은 그 후에 대장동이라는 사건에서 자신애들이 뭐 천문학적 이익 얻는 일 못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거기부터 수사를 해보자는 거고 그 근본에 돌아가 봤더니 이상하게 거기에 또 윤석열 당시 검사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로 있고 또 거기에 김만배가 있고 또 남욱 변호사가 있고 이게 과연 우연인가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이재명 만약에 당시에 또 그 변호해줬던 변호사도 이재명이었다 이러면 또 단독 기사로 이재명 그때부터 뭐 20년 후회를 내다보고 뭐 했어 이런 거 기사 안 나왔을까요? 우리 이자께서는 검찰 출입도 오래 하셨으니까 보면 거기에 검사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박영수, 네. 김수나, 또 최재경 다 검사들인데 그렇죠. 이건 무슨 커넥션이? 부산저축은행 건도 저희들이 이제 제일 뉴스에서 제일 먼저 썼어요. 그래요? 네.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뭐랄까 시행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지주 작업이거든요. 지주 작업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때 돈을 댄 게 이제 부산저축은행 돈을 받았는데 그때 그 조우영이라는 그 여기 이제 이 그 뭐죠? 여기 대장동 사업에 천화동인 메토 주인 중에 한 명이에요, 조우영. 네. 거기에 이제 부산저축은행하고 이렇게 대장동 그 돈을 빌릴 때 브로커 역할 비슷하게 하거든요, 조우영 씨가. 네. 네. 그래서 돈을 빌려서 지주 작업이 사실 원천 자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여기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대장동 사업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초대형 법조 비리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법조 카르텔들의 왜 그러십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이게 이제 그 주인이 언제 저 손바뀜이 언제 일어나냐면 다 보시면 하나는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할 때 한번 바뀌고 그 다음에 2015년 또 수원지검에 수사할 때 바뀌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원지검에 수사할 때 나무보다 김만배가 주도권을 그때 잡거든요. 나무국이 그때 구속되든가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 수사가 할 때마다 이 손바뀜이 일어나서 주도권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 지금 현재 대장동 사업자들이 된 것들도 다 어떤 검찰 수사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 그 말씀은 결국은 수사도 주도권과 또 검사와 이제 그 그런 부분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유착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는 건지 이런 건 모르지만 그건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요. 그렇죠. 네. 하여튼간에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다. 네. 상당히 유착돼 있다. 대형 법조 비리다. 자, 장시간 두 분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분들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김건희는 주가 조작범이다 아니다 두 분 말씀인데 다른 근데 이다 아니다로 얘기하면 이제 이건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죠. 가담했다. 일 가능성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기소가 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단 주가 조작에는 가담한 거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공모했든 뭐했든 간에 아직은 전주 역할을 계좌가 했으니까. 활용됐다라는 것까지가 팩트고 그 이상은 네. 수사를 해봐야 해봐야 안 네. 거죠. 아니, 그걸 하기 위해서 수사해라라는 거거든요. 아니 간접적으로 가담한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정황들은 아까 그 저 매수 매도가 이루어진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연루 정황이 있다고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이진동 기자께서는 이것이 수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 됐고 이게 상당히 현재 판결문을 봤을 때는 제가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유도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판결문을 봤을 때는 김건희가 주가 조작범으로서 활약한 가능성이 농후했다 이번에 판결문 그러니까 봤을 기소가 됐으면 기소가 됐으면 유죄가 나올 확률이 알았습니다. 높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정 변호사님은 예, 법조인으로서 일단 이 사건은 뭐 기자님 지금 계속 말씀 주셨지만 제가 아까 일단 그 뉴스타파 기사랑 그 뉴스버스 기사랑 예. 헷갈렸던 건 정말 제가 계속 아니야 네, 근데 워낙 뉴스버스 기사는 예. 빠지지 않고 제가 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훌륭한 기사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일단 그 관련된 기사들을 작년부터 찾아서 한번 보시면 그리고 네. 이 판결문 분석한 기사를 보시고 나면 그리고 판결문도 직접 한번 보시고 그러면 법조인들은 다 대부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사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사에서 같습니다. 기소되면 김건희 씨는 몇 년이나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지금 확정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주범도 지금 집행유예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확정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지금 의미 있는 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네. 여론이 좀 돌아서서 국민 대부분의 여론이 김건희 여사는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갖기에는 이 판결문이 충분히 역할을 한다는 네. 거죠. 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고 수사는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네. 아, 그래요? 네. 안 할 수 없어요? 안 하고 이거를 그러면 계속 아니 워낙 뭉개는 정권이니까 저는 그냥. 이제 그 대통령 입장 뭐 5회 매도, 3회 매도 가지고 무슨 이게 주가 조작 가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 법원은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세 차익 본게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 횟수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주가 조작이면 조작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횟수는 네.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양형에 나중에 가서 양형 참작 사유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두 분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방송을 본 김건희 여사도 뜨거. 뜨거워하지. 윤석열 대통령도 뜨거워. 지금 뜨거워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이진동 기자가 네. 또 말씀하셔서 더 뜨겁지 않을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분석만 하는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서 충실하고 싶다. 부디 용용을 거두십시오.
전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